500년 만에 조선 성리학자 남명 조식 선생과 오랑캐와의 만남이 되겠습니다. 체로키 사라기 부족. 예, 그래서 남명 조식 선생님께서 1501년, 1572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자, 유감. 자, 번역이 느낌이 있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느낌은 잘못되었습니다. 원래 우리 이쪽 위에서부터 내려왔던 동이족들은 흐느낌이라고 했습니다. 흐느껴, 흐느껴. 그래서 유감, 유감이라고 느낌이 있어. 초등학생처럼 이렇게 번역하는 게 아니고 흐느끼며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자, 그 유명한 체로키 어메이징 그레이스, 체로키 애국가죠. 이것도 언젠가 또 조만간에 이거 한번 다 같이 한번 체로키 애국가 1절만 요거 한번 시간이 나면은 우리가 조만간에 한번 해석을 하도록 하고, 자,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은 Let's sing 이래가지고 디디 흐느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오늘은 요 디디와 흐느끼 요걸 한번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체로키 애국가 중에 디디 흐느껴, 자, Let's sing, 그 다음에 디디 흐느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말에 디디 이게 뭐냐면 질질 짜노 할때그 질질이거든요. 우리 이 입말이 살아 있습니다. 이거 질질 짜노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디디 흐느껴, 질질 흐느껴입니다.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디디 흐느껴, H가 들어갔다 이 말이죠. 흐느껴에서 허가 생략이 되고 여기서 느껴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흐느껴를 체로키 사람들이 지금 말을 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남명 조식 선생의 유감이다 이 말은 흐느끼며 이 말입니다. 슬픈 내용이거든요. 자, 그래서 질질 짜다, 이 짜다라는 말은 또 라코타 사람들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cry. 자, cry. 라코타, 아메리카 라코타 사람들이 cry. 짜야, 짜다 이 말이거든요. 자, 그래서 질질 짜다, 디디 흐느껴. 자, 흐느껴는 뭐냐면은 눈물을 그냥 뚝뚝 흘리고, 여기서 디디는 눈물을 뚝뚝 흘리는데 흐느껴는 뭐냐면 소리 내어서 우는 게 아닙니다. 그냥 마음 깊숙이 조용하게, 사일런트하게, 조용하게 그 느끼는 겁니다. 흐느끼 슬픔, 그러니까 슬픔에 잠겨서 눈물을 그냥 조용히 눈물만 뚝뚝 흘리는 이런 어떤 그런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디디, 자, 까마귀 크로우, 우어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거 저번에 같이 봤지 않습니까? 165번 동영상, 까악 울어서. 우리말 울, 리얼이 첨가됩니다. 우리 쪽으로 내려오면 한테 리얼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죠? 올빼미 올. 구구 울어서. 이 A로 돼 있는데 이게 U죠, U. 이 사람들이 지금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지금 빠사마코티 말리셋 이 원주민들입니다. 그 다음에 캐나다 밍맥 페이스 코리안 얼굴 인터내셔널 얼굴이죠. 국제음성기구 얼굴 얼굴 LL 들어왔죠. 우크, 얼굴, 우크, 체로키, 우크, 우크등. 이 사람들 한자를 할줄 알았죠. 체로키 사람들, 싸라기. 얼굴용, 우크등, 얼굴용. V 발음은 NG 발음입니다. 응 발음. 우크등, 얼굴용, 우크. 자, 이렇게 쭉 되는 겁니다. 나바호 사람들, cry. 자, to make other children cry. 애를 울리다. A, N, 이제니, 울려. 울려, 울려 나오지 않습니까? 울리다. 자, 그래서 왜그 흐가 들어가느냐? 여기 체로키 오토미 숫자세기 저번에 했지 않습니까? 자, 오토미 그 동영상 유튜브에 보면은 TO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동영상에는 OTOHO. 그래서 이 O가 들어갑니다. O, 어떠, 제로, 우리말로 0, 우리말로 뭡니까? 어떠, 없다, 없다. 자, 원, 하나. 지금 앞에 없습니다, 모음이.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읽습니까? 아, 동영상이 어떻게 읽냐면은 은나 이렇게 읽거든요. 은나, 요 앞에 모음이 들어갑니다. 모음이 은나. 100년 전에 우리 조상님들이 러시아를 아라싸, 아라싸, 아가 들어갑니다. 그래야 자연스럽게 라 발음을 할수 있거든요. R,
알았어. 언나, 어떠, 헌느껴. 자연스럽게 흐, 으, 모음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 헌느껴. 그래서 이게 원래 그, 저, 감, 흐느낄 감이지, 느낄 감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유감이 있어 할 때, 그 뭐, 유감, 아, 이제 느낌이 있어. 그거는 좀 잘못됐다. 이거죠. 그래서 흐느낄 감으로 가야 된다. 예, 그래서, 그래서 그, 이 감, 우리가 지금 알고 있기로 감을 갖다가 지금 흐느낄 감, 막 이렇게 알고, 아, 느낄 감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흐, 으가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흐느낄 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감이다. 그러면은, 흐느끼며, 이렇게 돼야지 바른 해석이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500년 만에 처음으로 이 바른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저, 오랑캐들이, 오랑캐가 아니고 우리 동이족, 단군 조선의 후손들이다. 예? 그, 뭐, 백인들 자꾸 그 백인들 뭐, 저, 머리 가죽 뺏기고 그 가죽을 뺏겨야지. 그러면 쳐들어오는데 가죽을 뺏겨야지. 그런 거 가만히 있어. 어서 오십시오 할까요? 어서 오십시오 할까요? 그총 들고 화, 무기를, 저거를, 화약을 그, 저, 축복을 하자고 약속을 하고 하늘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화약을 만들었는데 그거를 가지고 지금 무기를 만들어가지고 쳐들어왔는데, 예? 룰을 깬 거잖아요. 어? 자, 그래서 유감, 남명조식 선생님의 유감, 흐느끼며, 인기도규 망기사, 총위생령 무처휴, 사주면례 백불구, 벽산창도 모계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신자전에는 지금 뭐 어떻다 저렇다 뭐 한이다 뭐 감격하다 뭐 찌르다 뭔가 가슴을 콕콕 찌르고 막 슬프고 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쭉 오다가 1500년대부터 느낄 쫙 있지 않습니까? 1500년대부터 10, 16, 17, 18, 19, 20세기 초까지 1918년대까지 느낄이 쫙 나옵니다. 요 느낄이라고 훈을 달고 또 한쪽에서는 감동할 1516세기 감동, 신정유합이 감동하다. 이렇게 쭉 옵니다.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이, 전라남도까지는 이게, 광주까지는 이게 느낄이라는, 그 위에서부터 오랑캐들 단어가 위에서부터 쭉 백두대간을 타고 여기까지 쭉 들어오는데, 이 광주까지는 들어왔는데, 이게 조금 달라졌죠. 기끌 느낄인데, 이게 조금 잘못 들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을 했던 사람들이 전라도까지 못 들어간 겁니다. 그렇죠. 기끌 이렇게 돼 있는데, 다른 데는 지금 다 지금 느낄 돼 있잖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앞에 허가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흐느낄 감. 그래서 히로토 우찌하라, 오클라호마 체로키 사전을 책을 이렇게 냈습니다. 옥스퍼드 링귀스틱. 코리아 대한민국 사람들 국문과 교수들 띄어쓰기 맞춤법 그책 내고 있을 때 물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띄어쓰기 맞춤법 뭐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너무 많이 오려먹었다. 그러고 있는 그 아까운 인재들이 그거 쓰고 있는 바람에 이 사람들 바닥은 너 밑에 아들 지금 히로토 우찌하라 이름이 밑에 아들 이름 맞춰 이런 책을 내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런 애들한테 이제 우리 고대 한국어를 배워야 되는 시대가 온다 이거죠. 예? 어찌할 겁니까? 그 대학교에서 그 띄어쓰기 맞춤법 이제 교수들은 저 시간 낭비하지 못하게끔 막아야 됩니다. 막아야 돼요. 그 아까운 인재들이 그 똑똑한 사람들이 국문과 들어가가지고 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얘들 이 날아가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할 거냐고, 이거.